안녕하세요. 저는 금속을 베이스로 다양한 타소재를 이용한 주얼리 및 오브제 작업을 하고 있는 류연주입니다. 저는 투모로우 오브젝트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 브랜드의 이름은 내일의 물건을 뜻합니다. 앞으로의 나를 이야기하며 표현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든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. 물건이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나들의 이야기를 대신하는 기호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투모로우 오브젝트의 작업은 프레임을 모티브로 한 작업입니다. 프레임 내부에 개인의 순간, 그 스토리를 담는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주얼리와 오브제를 작업하고 있습니다. 프레임이라는 것은 개인의 틀이라는 경계로서 작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을 마주하는 것은 그 경계를 통한 연결점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. 다양한 형태를 통해 보여지는 프레임은 그 내부의 여러 가지 뉘앙스를 나타내는 컬러를 담습니다. 저에게 서울은 제가 자라나고 살아온 곳입니다. 이 도시는 저에게 있어 삶의 공간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합니다. 서울이라는 공간과 그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순간, 누군가에게는 지속되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번 작업을 통해 오브제와 주얼리에 이곳에서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순간의 이미지를 담았습니다.